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할 거는 네일 베이스 커터입니다. 치그를 둬서 이렇게 간단히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한 300까지 보면서 자를 수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구조가 이렇게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고 베어링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칼날 높이 조절입니다. 칼날 높이 조절. 높이조도 락 기능이 있어가지고 락 장치를 할수 있고요. 칼날은 그냥 일반 카타칼날인데 여기 육각렌치를 풀어서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쓰시면은 용이하고요. 특히 칼날이 날카로우니까 쓰실 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처음에 끼우실 때 베어링을 폼 베어링이라 원형이라 이 원형 사이에 잘 보시고 레일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탈 방지나 아니면 작업 영역을 표시할 때 살짝 그리고 빠지지 않습니까? 이쪽에 하나 더 있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세팅은 기본적으로 1100 사이즈를 자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. 다음과 같이 소재를 놓고 뺄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간이 조종입니다. 살짝. 그리고 통째로. 오케이. 그러면 박스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사이즈는 200. 칼날이 높이가 가능한지 보시고 보십시오. 지금 보시면은 얼마나 정밀하게 자르냐면은 한 20mm를 잘라 보겠습니다. 박스를 이렇게 10mm 박스를 가볍게 이렇게 20mm 계속 자른다 갈때 20mm 20mm 자를 수 있고요. 그리고 긴 폭을 100mm를 자르겠다. 100mm를 먼저 한번 카운터를 잘라내고 5mm를 XY를 돌리면서 자를 수 있어서 간단히 특히 칼로 이렇게 박스를 한 방에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데 높낮이 조절이고요. 그리고 높낮이 잡을 때 올릴 때 약간 뻑뻑해서 이쪽 핸드 손잡이를 달았는데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 자리를 옮기거나 이동이 가능하고요. 내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동할 때 같은 경우는 풀러도 되고요. 그리고 특히 칼날이다 보니까 이동하실 때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닐 때 움직이지 않도록 락을 걸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쪽이 칼날이다 보니까 칼날을 조심하시면서 쓰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